그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 한 분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매니저. 제일 막내 매니저 오늘은 인터뷰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매니저요. 우리 다 막내. 아, 막내입니까? 일로 와.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카메라가 보여야 돼.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왜? 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자, 지금 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37기 홍지민입니다. 37기 박지영입니다. 37기 찍어줘요. 뭐라 모르겠어. 37기 이문주입니다. 37기 박동민입니다. 아우, 지금 뭐, 예, 그, 해외에서 지금 그, 뭐, 후배들 또 인터넷 보고 있는 지금 축구 팬들, 동의대 5연패 진짜 정말 그,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그쵸? 예, 그 선수들 우리 매니저 잘해주나요? 네, 잘해주죠. 저희 모셔줘요. 아, 정말요? 네. 이거 짜고 치는 도수석 같은데? 아, 진짜예요. 아, 정말인가요? 네, 진짜.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선수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나요? 선수들 제일 힘들 때요? 제일 힘들어 보일 때. 아파가. 아파서 나올 때 부상 입었을 때가 제일.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도착하셨죠? 네. 다들 저 시합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이런 얘기, 5연패하면 아, 그냥 여러 가지 얘기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아, 정신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잘해야 돼요, 챔피언팀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뭐, 오늘은 뭐, 동일의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니저 분들의 예, 인터뷰였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럼 끝나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중계를 맡았던 예, 고려대 펄펄학 권석 진우입니다. 아마 소아랑 같이 그 중계했던, 성대 10학번 이호재 님도 같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